자, 정치부 김정우 기자와 좀 오늘 회담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짚어볼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자, 김 기자 먼저 화면을 보면 흔들리고 끊기고 이런 장면 많았어요. 역사적인 장면인데 왜 이렇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? 예, 저도 이런 회담은 처음 봤는데 예. 그 가장 큰 이유는 돌발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. 아. 그 양 정상이 밝힌 대로 예. 원래 정상회담은 사전에 철저하게 동선이 짜여지고 그에 맞게 중계 계획과 예. 포토라인이 다 정해지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 문제를 지켜봐야 된다. 마지막까지 그렇게 얘기할 그랬었죠.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언론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예. 결과적으로 보면 뭐 회담장에 인공기도 있었고 송정기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당국 간에는 일정을 공유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. 네. 언론에는 전혀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아. 또 원래 정상 주변에서는 이제 통신 장애가 좀 있습니다. 그런데 네.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중계 장비도 이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예. 다소 화면에 나가다가 끊기다가 흔들리거나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. 그 현장 기자들이 이리저리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? 그렇다면 현장 기자들도 많이 좀 충돌이 있었겠지만 예. 특히 CNN이 보도가 됐는데 그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예. 북한 당국자들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른바 멍이 드는 그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. 예. 다만 이 보도가 나온 시점에 저희가 중계 화면을 봤을 때는 예.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제 그 그리샴 대변인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예. 뭐 다행히 그리 큰 부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하지만 현장이 상당히 그렇게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건 분명하고요. 네. 영상으로 본 중계 장면에서는 현장 관계자들이 이렇게 뭐 무브, 예. 움직여라, 스탑, 멈춰라 하는 등의 명령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. 특히 북한 그 팀에서 예. 갑자기 이제 중간에 끼어들어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. 막 급하게 움직이라는 그런 원성이 자자했었는데 아마 그 화면은 내일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 이제 그 북한 기록 영화에서 충분히 담겨지지 않을까 예.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방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세 정상이 이렇게 만나면서 막 엉키고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경호 문제는 더욱더 복잡하고 또 신경전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경호 문제는 어땠었습니까? 예, 오늘 그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. 예, 그것도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네. 그때 자세히 보시면 이제 경호원들도 물론 대략적인 구분은 돼 있지만 상당히 남북미가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경호가 섞여 있었다. 예, 그 경호원들이 뒤에 다 서 있긴 한데 굉장히 좀 어수선하게 섞여 있는 모습 보입니다. 다만 남북미 모두 이제 일반적인 정상 외교의 이제 그런 관례에 비하면 경호를 최소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트럼프 대통령 등장 직전에는 특히 이제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남측으로 넘어와서 북한 경호팀에게 이것저것 지시하는 모습이 특히 다 포착이 됐는데요. 네, 화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. 예, 그 당시 예. 제 음성도 들어보면 김창선 부장이 상당히 좀 긴장한 듯한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오는 순간 그 지난번처럼 V자 경호는 재현되지 않았습니다. 맞아요. 예. 그래도 판문각을 내려올 당시에 경호원들이 이렇게 에워싼 모습은 충분히 보여줬고요. 아.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측으로 넘어갈 때 보면 아주 경호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. 화면상으로 봐서는 거의 뭐 한두 명 정도 예, 보이지 않았고요. 물론 화면 뒤편에는 더 있었겠지만 그런 장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올해 초소에 갔을 때도 저희가 봤을 때 과거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초소에 갔을 때는 예. 그 방탄 유리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냥 자유롭게 활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고 또 의미 있는 결과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. 나온 게 있습니까? 예. 일단 정치권 대부분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여당인 민주당과 예. 평화당, 정의당은 당연히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하면서 예. 큰 기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예. 초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예. 다만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제 회의까지 열었는데 물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예. 형식적인 만남에 그치면 안 된다. 예, 다소 이런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나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지금까지 정치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